식당을 식당 이제 누님들이 주변에 제 주변에 이렇게 몰려 있으세요. 어, 아 진짜 제 누님 호호 아니고 구독 좋아요. 네네네. 기분이 저는 좋아하는 패널을 들으면 싹 눌러줘. 누가 될지. 저보고 여기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? 스타일 좋다고. 여기 전화가 없어요. 생각이죠. 아 스타일 좋다. 그럼 사장 어제 밤에도 둘이서 늦게까지 술 먹었는데. 아 술을 1차에서 끝내는 거고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도 이 점심 먹으러 가거든요. 형님이 잘 아는 식당이 있대요. 하남의 지식산업센터? 거기에 7,000원짜리 한식 뷔페인데 기가 막힌 데가 있대요. 지금 그 촬영을 가는데 제가 저기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고 그래서 버스나 걸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제가 그 길찾기를 해봤는데 자가차가 없으면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형님이 저희 집까지 와서 저를 픽업하러 왔어. 이 식당 꼭 가보자고. 아, 제가 뭐라고. 광주 구독자님 진짜 너무 너무 열렬이시다. 고맙습니다. 형님 선물. 이건 너무 짧아가지고. 선물. 아 이게 뭔가 하면요. 그거 구충제예요. 그러니까 구충제. 이거 선물 꼭 드세요. 그러니까 보통 이거 1년에 한두 번 먹으라 하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매달 먹어요.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그러죠. 구충제 자주 먹어야 돼요. 도착했거든요. 여기가 저 처음 와보는데요. 이거 여기 버스로 오시려 그러면요. 많이 갈아타야 되고요. 뭐 하는데 이거? 한국 지식 산업센터? KBI 지식산업센터. 지식산업센터. 그 건물에 지식동이라는 데가 있는데, 지식동. 지식동. 예. 거기에 2층에 더 셰프란 그 한식 뷔페가 있어요. 아, 그렇대요. 네, 7,000원이고. 만날 때마다 네. 거기 가자고. 아니, 뭐, 가성비 우리가 좋은 맛집을 한번 가보기 위해서. 지식동. 아, 1동, 2동 이래가 상가동, 지식동. 뭐, 변말이 이렇게 돼 있네. 차 갖고 오셔야 됩니다. 차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한 시간 주차 무료고요. 네. 식당 얘기하면 더 연장도 된대. 예. 지식동 가서, 오, 진짜 성이 7,000원이네. 더 셰프.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2층에 있대요. 식당이. 이런 데를 어떻게 가셨대? 소개를. 안녕. 어우, 좋은 냄새. 어우, 구수한 냄새 난다. 와, 음식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럼 이건 뭐예요? 삼겹살 구이네. 삼겹살? 좀 찍을게요. 뭐 손해보는 건 아니고. 야. 내가 모델 돼버린 것 같아. 야. 잠깐만, 7,000원짜리가 한식 뷔페. 초밥이야. 짜기네. 와, 김치 봐. 공장 김치 아니야. 담근 거야. 와, 김밥이다. 이건 뭐예요? 닭이에요? 닭볶음. 계란. 와. 이게 또 광주 아닙니까? 야, 어떻게 이런 데를 찾아가는데? 청경채다. 우와. 형, 이거 생선이다. 잘 찍었어요, 형님. 예. 오호. 이쁘게. 아니요. 이쁘요. 이거 다시 야채찜이 국이고 우와 대박. 우와 어떡해. 어? 이 계란 라이를 해먹을 수 있어. 라면도 이렇게 있습니다. 라면. 와 죽인다. 야 디저트 코너. 원두 커피까지.
여기 지금 BGM이 좀 염소입니다. 와, 형님, 이 식당 여기 뭐예요, 이게? 와, 끝내줘요. 야, 여기 보면 다른 식당 못 가겠다. 이분이 맛집들 엄청 많이 아시거든요. 이분 그 목록은 뭐죠? 아이고, 라면 많이 먹어. 폰에다가 갔던 맛집들, 가야 될 맛집들을 목록으로 정리를 해줬어. 계란 후라이. 무한대로 왜 먹었을까? 너무 잘 굽다. 아, 좋은데. BGM이 없습니다. 저는 밥을 따로 안 끓고요. 김밥하고 초밥으로 그냥 탄수화물 해결하겠습니다. 이 연어냐? 막 크기는 막 크기는 작은데. 크기는 작은데 나름 초밥이에요. 너무 맛있어. 아니 진짜 7,000원짜리 뷔페로는 이 집이 내가 볼 때 국내 최고다. 저 형님이 여기서 20분, 10분 더 가면 6,000원짜리 또 뷔페가 있대. What? 큰 동이야. 와. 내가 강제서 4년 전주푸드 6,000원하고 여기 딩셰프는 4,000원 최고야. 하지만 차 없으면 옷이 곤란하다. 여기 만원 받은 거 있지 않냐? 여기 사람이 주변에 더 뭔가 있는데? 그 모두 있지만 사람도 엄청 많이. 그래서 군비는 사람이 계속. 김치 너무 맛있어. 아니 뭐 실제로 저 한식 뷔페에 뭐 장어초밥이야. 보통 한식 뷔페 가면 제육 나오잖아요. 그게 아니에요. 삼겹살 구이가 나와. 그것도 되게 많은 부분이고 살코기 있는 부분이 구이예요. 이 삼겹살이랑요 이 집에 김치 있거든요. 이거랑 진짜 잘 어울려요. 야 이거 소라미다 소라미. 엄마 그 먹을 때 탈고라 그러니까 아니야 이 집이라고. 여기 영업시간은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딱 3시간 영업. 이거는 문 없어봐. 토요일은 영업하구나. 토요일도 안 해. 일요일만 안 하고 빨간 날은 다 쉬네. 빨간 날은 다 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토요일 또 운전면허 땄다. 김치가 죽인다. 이거 더 갖고 없어요, 김치. 삼겹살 쌈싸 뭐야? 이거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이게 제대로다. 내가 볼 때 이 식당 사람이 농사 지린다고 하는데 단 거 어떻게 먹어? 진짜 어이없어. 형님 뭘 덜 가지러 가셨어? 아직 많이 남았는데
저 김치 또 왔어요. 김치 지금 환장이네. 이 김치랑요, 이 집에 오시면 삼겹살 구이 있거든요. 뭐 앞다리 뒷다리 이런 거 아니에요. 삼겹살 있거든요. 이 김치랑 이렇게 꼭 같이 드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와. 쌈쌈쌈. 진짜 잘 드세요. 김치는 양이 엄청 많아. 진짜 잘 드세요. 그럼 감각은 먹을게요. 맞아, 술 그렇게 못 봤다. 저번에 첫 만남에서 2023년 올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야 되는데, 한 번이 아니라 내일 만나. 와, 기가 막히다. 김치 딱해서 또 까먹은 김치도요. 김치 그 끄트머리 있죠, 양념 많은 거. 이거 있다 먹으면. 아. 너무 술이야. 젓갈도 양지도 꼴뚜기도 배치도 다 있어요. 젓갈이 있어요? 우리. 젓갈도 다 있어요. 네가 있어, 네가 있어. 꼴뚜기죠. 아니, 한식국수에 가면 우리가 좀 알만한 게 뻔하는 느낌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한식보다는 좀 요리에 가까운데. 맞아. 잘했다. 가정집 이런 음식이 아니라 그 보기 드문 하나하나가 되게 수준이 높다.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래도 많구나. 계속 한쪽으로 총을 넣어. 진짜 깔끔합니다. 힘도 이만. 저는 젓갈이 가지고 갑니다. 젓갈이 종류가 세 개예요. 이거 꼴뚜기죠, 지금. 이건 갈치속젓. 갈치속젓 맞죠, 이거? 그리고 오징어죠. 초밥 더 갖고 왔어요. 연어랑 장어만. 와. 힘도 저런 쾌함 비슷하시네. 저도 김밥, 꼬다리 국물 제일 좋아해요. 와. 힘든다. 김치는 진짜 먹을 때마다 비슷하다. 진짜 다른 거 안 가지. 계란으로 하나 더 해야 돼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육수를 딱 먹어봤는데, 확 땡기더라고. 아, 오늘 탄수화물 엄청 먹네. 그 김치국보다 이거 나왔다. 김치 음식이 다 맛있어. 다 맛있어. 그 끝에는 뭐지? 이런 거야. 야, 이거 27,000원. 음악이 제일 지금 신경 쓰이는데. 와, 근데 빨리 좀 못 봤는데. 어떻게 이 가격이냐? 이 집은 1월 양도 하고, 대신 한 만 원까지 하려고, 10,000원 받아도 회식하려고 했다. 2023년 12월 연말에 만난 형님 족대기네. 근데 음식으로 호사를 누려버려. 응. 이 주인공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좋아해. 직원들 언제 줄게 합니다.
이제 끝나니. 어, 그거. 나도 배불러. 이 집 오시면 잔치국수 까진 안 해더라도 그냥 국물만 드셔도 돼요. 맛있어요. 7,000원짜리 하고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. 동중하죠. 솔직히 나 여기 직장인들이나 이런 공장 직원분들 아니더라도 이쪽 동네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촬영하더라도 2,000원에서 10,000원 정도 받아도 퀄리티 충분할 것 같아요. 이건 저 공장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하남공단이에요. 하남공단. 하남공단. 그러니까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. 식사 아우, 맛있게 잘 마쳤고 드셨어요. 아, 먼저 빨라야죠. 저는 에스프레소 진한 오늘도 좋은 걸로 맨정신에 이제 또 서로가 얘기를 어색하다. 커피까지 먹어버리니까 뭐 나가서 커피 마실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. 나가 커피 한잔 할래? 커피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뭔 커피가 있어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조만간 또 한잔 할 것 같아요.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아까 심으시길래 형님이 이제 주차 관련해서 네네네 기다리고 있는데 식당을 식당 이제 누님들이 주변에 제 주변에 이제 몰려 있으세요. 어 아 주차 조금 애매하고 조금 얘기 좀 제 주변에 몰려 있으시면서 유튜브 주소 알려달래. 잠깐만 누님 구독 좋아요. 네네네. 기분이 저는 좋아하는 패널을 들으면 항상 눌러줘. 누가 될지. 저보고 여기 전화번호 어떻게 돼? 스타일 좋다고. 여기 전화 없어요. 잘 먹고 갑니다. 예예. 예. 아, 주소 알려드릴게요. 내가 또 소개로 사장님 뭐 보살이네. 우리 막 일명 말한 보살이 예자. 네. 또 올게요. 네네, 감사합니다. 잘 먹고 갑니다. 또 올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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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많이 하세요.